그래서 리딩 보디 스토리 1 말하기 시험 할 차례네요. 오케이. 그래서 너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니? Do you like to tell stories? Do you like to tell stories? 너 이야기 쓰는 거 좋아하냐?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패턴 같다, 그치? 너는 뭐뭐 좋아하니? 할 때, Do you like? Do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그 다음에, 쓰다가 뭐여 쓰다? Write. 이야기 쓰다? Write stories. 이거는, 이야기를 쓰다죠. 내가 필요한 건 이야기를 쓰다가 아니고, 쓰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to를 쓰든지 아니면 얘를 writing. Do you like writing stories? 하든지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뭐뭐 하다 앞에 to를 쓰면 뭐뭐 하는 것이 될수 있죠. 오케이, 너 이야기 쓰는 게 좋니? Do you like write stories?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이제 write 쓸수 있습니까? 네. 지민이는 5학년인데 아직 쓰는 게 조금 다른 건 잘하는데 쓰는 게 조금 예를 들어서 뭐 캡트 이런 거 그렇죠? 딱 틀립니다. 틀리면 안 되겠어요. 연습 좀 해야 되겠어요. 지민이가 학교 1년 빨리 들어가지 않았지? 원래대로 들어갔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이 뭐죠? 그렇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then 꿈꾸세요. Dream of. Dream of. 작가 되는 것. 그렇죠. Becoming a writer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then 꿈꿔보세요. Dream of 작가가 되는 것.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네, 아참 그렇다면이란 말은 어떻다면이지? 어떻다면? 우리말로? Like to tell stories, like to write stories 한다면 이 말이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야기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이라는 말, 그렇죠? Okay, become dream of becoming a writer.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Okay, J.K. 롤링은 좋아했었다네요. J.K. 롤링은 좋아했었다. 그렇죠. 좋아한다예요. 좋아했었다예요. 그러니까 like의 과거형 뭐 쓰는데요. Liked죠. J.K. Rowling liked. 그렇게 하는 것. Do so. 마찬가지 do so는 그렇게 하다죠. 그렇게 하다. Do so. 그렇게 하는 것. J.K. Rowling liked to do so. 그렇죠. J.K. Rowling liked to do so. Rowling liked to do so. 오케이. 그 다음에 어제 쓰기 시험에서 여기서 틀린 게 있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썼습니다. 그렇죠. 그녀가 쓴다 해요, 썼다 해요. 그러면 언제적 하다시를 과거 형태로 써야 되겠죠. Write의 과거형 뭐? She wrote죠. 그녀가 썼어요. She wrote. 무엇을? 그렇죠. She wrote Harry Potter. 이렇게 되겠죠. 시는 누구 대신 왔어요? 제이케이 로링 대신 왔죠. 제이케이 로링 라이트 해리포터. 그럼 해리포터라는 책 쓰면 제 표지에 written by 로링이라고 써 있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녀가 썼습니다. She wrote 무엇을? She wrote Harry Pott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여기서도 틀린 게 있었어요, 그렇지? 오케이, 그녀가 젊었을 때가 뭐예요? 그녀가 젊었을 때 그렇죠? When 써야 되는데 이상한 거 썼고요. 그 다음에 she 하고 그 다음에 was 써야 되는데 way를 썼더군요. When she was young이죠. When she was young. 그녀가 젊었을 때 When she was young. 그녀가 젊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하면 그녀가 젊었습니다. She was young. 근데 누가 뭐뭐 했다라는 말 앞에 when을 쓰면 when은 묻는 말 앞에 오면 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when she was young이 아니고 when was she
영 하면 1위에는 온점 쓸까? 물음표 쓸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when하고 이 when하고 또 생긴 건 똑같지만 발음 다른 when입니다. When was she young은 언제 그녀가 젊었습니까? 라는 이 when의 뜻은 뭐고 언제고 이 when의 뜻은 누가 뭐뭐 할 때입니다. 이번 뜻 when she was young 누가 뭐뭐 했다 앞에 when이 오면 누가 뭐뭐 했을 때 누가 뭐뭐 하니 앞에 when이 오면 언제 누가 뭐뭐 하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언제 젊었습니까? When was she young? 아, 그녀가 젊었을 때 When she was young.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말했었다. 그렇죠. She told. 그렇죠. told. 이렇게 쓰면 told죠?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told 해야 되겠죠. told. 그녀가 말했다. She told. 무엇을 말했어요? 그렇죠. stories죠. 이야기들을 말했죠. stories를. 그 다음에, 누이와 친구들을 위하여, 그녀의 누이와 친구들을 위하여. for her. 그렇지. 어제 sister and friend 써서 틀렸죠. sisters죠. 영어에서 이상한 거 따진다. 그치? sisters and friends. 자, 그 다음에 friend도 스펠링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지금 friend를 정확하게 못 쓰고 있어. 선생님이 다 파악하고 있다. 다 지켜보고 있다. 알았어요? 예, 그런 것을 선생님이 계속해서 지민이한테 얘기하죠. 이제 5학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막힘없이 쓸수 있도록 연습장 같은 거 마련해 놓고 영어 쓰기 연습장 같은 거 마련해 놓고 이제는 그동안 뭐 4학년 뭐 이럴 때는 좀 틀려도 돼. 어? 5학년 1학기 때도 좀 그럴 수 있어. 5학년 2학기가 되고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1년 위에 언니들, 오빠들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칠때 쓰기 시험 뭐 디셈버 이런 거 쓰는 거다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쓰기 이제 할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랑 얘랑 합치겠습니다. 그녀가 젊었을 때 When she was young죠. When she was young. 그녀가 말했습니다. Told. 무엇을? Stories. 누구를 위해?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제 지민이가 틀렸던 것도 이렇게 표시해봤어요. Young.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오케이. 그다음 계속. 그리고 그녀는 그것들을 적어두었다. 여기도 어제 틀린 게 있습니다. 그쵸? 일단 그리고 and 그녀가 적어두었습니다. 오케이. wrote 그것들 그렇죠. wrote them down. 오케이. 어느 거 틀렸어요 어제? 그리고 그녀가 적어두었습니다. And she wrote 무엇을? Then 그 이야기들이죠. 그 이야기들 대신 왔습니다. The stories 대신 왔죠. The stories를 down 적어두었다. Okay. 맞지? And she wrote them down. And she wrote them down. She wrote them down. Okay. 그다음 여기서도 이거 있습니까? Okay. 그녀는 썼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그녀의 과거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She wrote 항상 그렇죠. All the time. She wrote all the time. All the time하고 같은 말은 뭐예요? Always.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단어 시험 칠때 always를 써서 틀렸다고 했죠. Always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녀는 썼습니다. 항상 She wrote all the time. She wrote all the time. 그 다음,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now. 그녀는 유명한 작가예요. 그렇죠. 근데, she is 해야 되죠. She is a famous writer. famous 이제 쓸줄 알아요? 불러보세요. 모르죠, 그쵸? famous죠, famous. fame.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들리죠. famous. fae 소리 누가 내요? F, A가 내죠. A가 A 소리 내고 있죠. fae. 그 다음에, mouse. famous. famous. 이거 쓰기 자신 없으면 집에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연습장에다가 써보란 말이에요. Now she's a famous 작가, writer. 이런 거 빼먹지 말고요. 이런 거 빼먹지 말고요. 이런 거 쓰는 거 연습하시고요. 이제 그녀는 유명한 배우, 아, 작가입니다. Now she's a famous writer. 자, 선생님이 왜 1차 시험 치고 2차 시험 치고 하겠어요? 왜 1차 시험 치고 2차 시험 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걸 보기 위해서죠. 선생님, 많이 틀리는 건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1차 때나 2차 때나 똑같이 틀리고 똑같은 것도 틀리고 하는 게 문제죠. Now she's a famous writer. 됐습니까? Now she's a famous writer.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번 빠르게 쭉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볼까요? Do you like to tell stories? Do you like to tell stories? 계속해서.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오케이, 계속해서. So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Okay, 그래서 그래서 J.K. Rowling liked to do so. J.K. Rowling liked to do so. Okay, 그래서 she wrote Harry Potter. She wrote Harry Potter. Okay, 그녀 젊었을 때 누이와 친구들을 위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Very good. When she was young.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Okay. 그리고 그것들을 적어두었어요. Very good. And she wrote, and she wrote them down. And she wrote them down. 그녀는 항상 글을 썼어요. 그녀는 글을 썼다. Very good. She wrote all the time. She wrote all the time. Okay. 이제 그녀는 유명한 작가예요. Very good. Now she's a famous. Now she's a famous writer. Very good.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문제 풀이와 숙제. 어디 보자. 네. 오케이. 그래서 작가. Writer. 어린 젊은. Young, 유명한, famous, 이제 쓸 수 있나요?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쓰다. 오케이, 여기에 write a story 하면 이야기 몇 개를 쓰는 거예요? 한 개. 그럼 여러, 이야기 여러 개 쓰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write stories 해야 되겠죠. 뭐, 이거를 조금 뭐,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뭐, 이걸 보고 단수라고 합니다. 단수. 혼자. 하나, 그 다음에 이런 걸 보고는 뭐라 그런다? 복수라고 합니다. 복수할 거야 할 때 그게 아닙니다. 여러 개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뭐뭐의 꿈을 꾸다? Dream of, 작가 되는 꿈 꾸다. Very good. Dream of becoming a wri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fae까지 써놨네요. famous죠. 그 다음에 작가는 뭐? 여과의 소리가 write네요. write, w가 소리 안 나고 writer, t 소리. 그 다음에 이야기, story, t 소리. 그 다음에 어린, young. 그리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해라? 작가 되는 것의. 말도 작가 되는 것을 뭐 해봐라? 꿈꿔봐라. 네, 꿈꿔보세요. dream of. 작가 되는 것. Becoming a writer.
네, 그다음 끊어읽기 누구는 그녀는 무엇을 그렇게 하는 것을 뭐했다 좋아했다 그녀는 좋아했습니다 she liked 그렇게 하는 것 did so 여기다가 다른 거막 치고 놓으면 패턴처럼 쓰는 거예요 뭐 she liked to read books 그녀는 독서를 좋아했어요가 되겠죠? She liked to float on her back. 그녀는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누워 떠 있는 걸 좋아했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오케이. 누구는 그녀는 왜 여자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무엇을 이야기들을 뭐 했다? 들려주었다. 그녀는 들려주었습니다. She told. 쥐가 톨드 했어요. 무엇을 톨드 해줬는데요? Stories를. 왜? For her sisters and friends. 오케이. 그래서 friends. 연습 좀 하시고요. 다음번엔 안 틀려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선생님도 friend 처음에 배웠을 때 쓰기 어려워서 선생님 어떻게 했냐? friend를. 이렇게 생각하고 썼어. friend. 그러니까 누가 이걸 읽으라 그러면 friend고 쓰라 그러면 마음속으로 에은 소리 나죠. 에은 friend. 누가? 그다음에 그녀는 항상 글을 썼다. 그녀는 글 썼습니다. She wrote. 항상 all the time, always. 그다음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녀가 이거 쓰면 지금 좋아한다가 되는 거고 이거 쓰면 과거에 좋아했었다가 되는데 과거에 좋아했었던 거예요 지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다 답은 she liked to do so she liked so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죠 좀 뭡니까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안 되겠죠. 선생님은 풀이 하는 거니까 다안 쓸게요. 선생님 게을러서 그런가 선생님도 지민이보다 훨씬 많이 써봤어.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쓴단 얘기예요. 과거에 썼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녀가 썼습니다. She wrote. She wrote. 항상. All the time. 자, 그다음에 look and write. 오케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직업이 뭐 같네? 그렇죠. 직업이 뭐예요? 그렇죠. 라이터죠. 요즘 작가들은 뭐를 사용한다? 그렇죠. 컴퓨터를 이용하죠. 오케이, 라이터 해야죠. 그 다음,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미래에 자기가 무엇이 될지를 뭐 해보고 있어? 그렇죠. 꿈꿔보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꿈꾸다? Dream of. What do you dream of, 지민? I dream of 뭐뭐뭐 becoming a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What do you dream of? 아, 없어! 헤헤이. 뭐 하면 좀 그래도 생각해보고 있을 거 아니야. What do you dream of becoming? 오케이. 그 다음, 이렇게 사람들이 막 와서 인터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렇죠. famous 한 사람이고. A가 A 소리 내고 있습니다. FA죠. FA. famous.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old하고, 이 사람은 어때? young 한 거고. 그래서 그녀가 어렸을 때, when she was okay. 그 다음에 read and choose 읽고 그리고 뭐 해보래요? 선택하래요 골라보란 말이죠 read and choose okay. 그러면 답 놓고 읽으면 되겠다 이거는 그치? 그쵸? 그래서 the title
Okay, the best title is Dream of Being Harry Potter. Okay, best title. Best title이 뭐죠? 가장 좋은 제목입니다. 타이틀이 뭐라고? 제목. 다음번에 물어보면 알아야 되겠어요. 그쵸? 그러려면 타이틀에다가 제목 이렇게 써놓고 집에 가서 복습하든지 아니면 타이틀을 지금 머릿속에 톡톡 넣어놓으면 되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니까 가장 어울리는 제목 찾기네요. 이 문제는 The best title is Dream of Being a Writer, Dream of Being Harry Potter. Dream of Being a Writer는 뭐 되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작가 되기를 꿈꾸는 것. 작가 되는 것. 작가 되는 꿈. Dream of Being Harry Potter은 뭐 되는 꿈? 뭐가 되어보는 꿈? 해리포터가 되는 꿈이죠. 그쵸? 그쵸? 그럼 가장 어울리는 제목은 뭐겠다? 그쵸? A죠. Dream of Being a Writer죠. 이렇게 하면 해리포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니죠. 작가. Dream of Being a Writer죠. 작가가 되는 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장 좋은 제목은 작가가 되는 꿈이다. 그 best title is Dream of Being a Writer.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로봇 앱으로 하면 퀴즈 풀 때 이런 문제 풀죠. 그쵸? 똑같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질문 읽어볼까요? What did J.K. Rowling do? J.K. Rowling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What did she do네요. What did she do? 무엇을 그녀가 하였나요? J.K. Rowling이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Okay, she로 바꿔서 그녀가 뭐 했습니까? She do. What did she do? 그러면 J.K. Rowling이 뭐 했어요? She wrote Harry Potter. 그녀가 뭐 했다? 썼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냥 썼다. 뭘 썼다? 해리포터. 오케이. 자, 얘는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자, 전에 이런 거 가르쳐준 적인데 AU는 힘을 합쳐서 뭐 된다? 그렇지. 오네. GH는 소리가 안 나. 그럼 뭐겠어? Tot. Tot. 됐습니다. 자, Tot가 뭔지 찾아봤어요. 에헤이, 문제 풀 때 모르는 거 나오면 찾아봐야 되는 게 당연하진 않지만 해보면 좋겠죠. 토트는, 그러면 힌트 줄게. 토트는 teach의 과거형이야. 그럼 teach는 뭐죠? 선생님 직업이 뭐예요? teacher죠. teacher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죠. teach 뭐 하다? 가르치다죠. 가르치다. taught는 teach의 과거형이야. 그러면 she가 taught, taught는 teach의 과거형. 그녀가 가르쳤다. 누구를 가르쳤다? 해리 포터를. 그냥 마법, J.K. 로링 마법사예요? 작가예요? 작가니까 당연히 뭐겠다? wrote Harry Potter.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질문과 대답을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she로 바꿔서. 그녀는 무엇을 하였나요? 그녀는 해리포터 썼어요. 그리고 해리포터. 오케이.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J.K. 로링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라고 물었는데 그래서 벌써 답에 보면 다 있는데요. 뭐라고 하고 있어 이거? She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 3번. 이번에는 알맞은 거 놓고 읽으면 되겠네요. 알맞은 거 놓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J.K. Rowling lied. J.K. Rowling이 뭐했다? 좋아했다. To tell and write stories. 뭐하고 뭐하는 것. 말하고 그리고 쓰는 것. 무엇을? 이야기들. 그렇죠. 이야기 말하고 쓰는 걸 좋아했죠. 그리고 B. To meet her sisters and friends는 뭐하는 걸 좋아했단 얘기예요? 그렇죠. 만나는 걸 좋아했단 얘기죠. 만나는 걸 좋아한 게 아니고 tell and write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하기를 좋아했죠. 됐습니까? OK.
Okay. To tell and write stories. To tell and write stories.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오,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Okay. 질문 읽어볼까요? 오케이. Okay, 그래서 to be a writer, what do you need to do? Choose two. 두 개 고르라 했네요. 그렇죠? 답은 뭐와 뭘까요? A와 B. A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Tell stories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B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Write stories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C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Play with friend. Friends. 친구랑 놀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Okay. 자, 그러면 이 질문의 뜻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Be a writer는 뭐죠? Be a writer. 그렇죠. 작가가 되다죠. 작가가 되다. 작가 되다. Be a writer. 작가가 되기 위하여. To be a writer는 그런 뜻이에요. 작가가 되기 위하여. To be a writer. 작가가 되려면. To be a writer. What? 무엇을? Need가 뭐죠? Need. Need. 필요로 하답니다. 필요로 하다. need는 초등학교 5학년이 꼭 알아야 할 단어입니다. 필요로 하다. 필요하다 하면 되겠네. 필요하다. 필요하다. need. do는 뭐죠? 하다. 그럼 what do you need to do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무엇을 you는 need to do니? 너는 무엇을 해야만 하니? 됐습니까? 너 뭐 해야 돼? what do you need to do? What do you need to do? 너 뭐 해야만 돼? What do you need to do? 너 뭐 먹어야만 돼? 넌 무엇을 먹어야만 돼? 그렇지.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둘을 안 해. 넌 무엇을 읽어야만 되니? 그렇지. 됐습니까? Okay. What do you need to? 패턴 방금 배웠네요. What do you need to? 무엇을 해야만 하니? 무엇을 먹어야만 하니? What do you need to eat? 무엇을 읽어야만 하니? What do you need to read? 무엇을 해야만 하니? What do you need to do? 작가가 되려면 넌 뭐 해야만 되니? 뜻이네요. 됐습니까? 작가가 되려면 To be a writer. 너는 무엇을 꼭 해야만 되니? What do you need to do? I need to tell stories. I need to write storie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A와 B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것이 끝이 났고요. 그럼 방금 했는 것에 대한 얘기. 오케이. 통문장 쓰기 3차 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래서, 일단, 마우스. 제목은, Imagine the beach. Imagine the beach. Imagine the beach. Imagine the beach. 뭐라고요? Imagine the beach. Okay. 글 쓴 사람이 Rachel Rice네요. Okay. Written by Rachel Rice. Okay. 이 책을 읽고 꼭 대답할 수 있는 질문, focus question은 뭐예요? 센스즈. 센스즈. 뭐래요? 센스즈. 센스 있네 할 때 그 센스죠. 맞습니까? How do you use your senses? How do you use your senses? When you go places? 맞습니까? How do you use your senses? When you go places? 그래서 use가 뭐죠? use. use. 네, 모르겠어. sense는. 그렇죠. 감각기관이죠. 감각기관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눈, 코, 입, 귀 이런 걸 피부, 촉각 이런 것들을 sense라고 하죠. 감각기관이라고 하죠. use, 다시 돌아와서 use가 뭐죠? use. 네, 모르겠다. 그럼 제목에 있는 imagine은 뭐죠? imagine. imagine. 느끼다. 그렇죠.
아직 모르는 단어가 많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Close your eyes.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눈 감아보란 얘기죠. 아,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Close your eyes. 오케이. 페이지 읽어볼까요? 그렇죠. 오케이. Can you imagine? Can you imagine the beach in your mind? 오케이. Imagine이 뭘까요? Can you imagine? 넌 imagine 할 수 있냐? 이러네요. 그렇죠. Can you imagine 무엇을? The beach를. Beach는 뭐예요? 바닷가를 얘기하죠. 해변가. Can you imagine? 넌 imagine 할 수 있겠니? 무엇을 imagine 할 수 있겠니? The beach를. 어디에다가? In your mind에다가. Mind가 뭐죠? 그렇죠. In your mind. 어디에? 네 마음 속에 말이죠. 네 마음 속에. 마음이라며 마인드가. 근데 왜 갑자기 심장이 나와? In your heart? In your mind. Imagine 뭘까? 오케이. 그래서 넌 imagine 할 수 있겠니? Can you imagine? 무엇을? The beach. 어디다가? In your mind. 오케이. Can you imagine the beach? In your mind. 계속해서 다음 주 읽을까요? 오케이, salty. 오케이, what can you smell? Can you smell the salty air? 오케이, smell이 뭐예요? Smell. 냄새를 맡다죠, 그렇죠? 그러면 what can you smell? 이런 뜻이죠. 무엇을 can you smell 하니? 이러네요. Can you smell the salty? Salty가 뭔 salty? 짭짤한 소금기가 있는 이런 뜻이. Air는 그렇죠. Okay, 이거 진행하겠습니다. What can you smell? Can you smell the salty air? Okay, 그래서 냄새 맡는 것은 뭐의 한 감각 기관의 하나죠. 센스의 하나. 센스 몇 가지 센스가 있습니까? Four senses가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다섯 가지네. 촉각. 그쵸? 오케이. 그런 걸 보고 센스라고. 그 중에 이런 거 우리말로 무슨 각이라 그래요? 후각을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What can you smell? Can you smell the salt air? 오케이. 다음 쪽입니다. 읽어볼까요? 크래싱 웨이브스. 오케이. 지금 지민이가 읽기랑 쓰기랑 그러니까 어떤 글자를 소리로 바꾸고 어떤 소리를 거꾸로 글자로 바꾸는 것들을 제일 중요해. 초등학교 영어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해. 그걸 하기 위해서 팝스 잉글리시도 하고 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가 뭘까? 레드, 크랙. C가 크 소리, R이 R 소리, A가 에 소리. 크랙. 이건 무슨 소리네요? C죠. 근데 여기다가 이런 거 ing 붙었어. 그럼 뭐가 돼요? crashing. 그니까. 그 다음에 얘는 몇 가지 소리가 뭐예요? way죠, way. A가 무슨 소리라고 써? A가 A니까, way죠, wave죠, waves. waves가 아니고 waves. windy가 아니면 스치는 거, waves. crashing waves. Okay, what can you hear? Can you hear the crashing waves? Okay, hear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청각이라는 거. Can you hear? What can you hear? Can you hear the crashing waves는 뭐죠? Crashing waves. 부딪히는 파도들이죠. 그렇습니까? 충돌하는 파도. Crashing waves.
좋습니다. 네, 시원하겠다. 오늘 같은 날씨에. 좋습니다. Hey, what can you hear? Can you hear the crashing waves? (웃음) 실제로 지금 여기 간 겁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읽었죠. 앞에 imagine 해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가본 게 아니죠. 그렇죠? imagine 해보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거 읽어볼까요? 오케이. What can you see? Can you see the diving birds? 오케이. 이건 see는 뭐 하다? 보다죠. 그러면 이번엔 무슨 각? 시각이죠. 그쵸? 오케이. 다이빙은 알죠. 이런 걸 다이빙이라고 하죠. 이런 행동. 풍덩풍덩.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can you see? Can you see the diving birds? 이렇게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rough죠, rough. 됐습니까? GH가 소리가 안 나거나 아니면 아주 힘없는 소리 뭐?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라고? rough. 됐습니까? hey, feel, 뭐 하다? 느끼다. 그럼 이번에 무슨 각? 촉각이라고 하죠. 이런 말들, 시각이 뭔지, 청각이 뭔지, 후각이 뭔지, 미각이 뭔지, 촉각이 뭔지, 이런 것들 알아야 돼요. 한글을 잘해야 영어도 잘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ough가 뭐죠? rough. 샌드는 rough 하겠죠. 응? 이 뜻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친 모래 the rough sand. 그러니까 거친 모래 그러니까 그래서 what can you feel? Can you feel the rough sand? 계속해서 진짜 이게 간 겁니까? 지금 해변가에 간 거예요? 아니죠. 뭐 하라고 그랬어요? imagine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imagine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상상하다죠. 상상하다. 그렇습니까? imagine 상상하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taste. 오케이, 테이스트 할 때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A 소리 내고 있죠. 그러니까 T, A, 그 다음에 S, T 소리 내는 거 잘해줘. 소리 안 나는 E, taste.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can you taste? Can you taste the yummy ice cream? 오케이, 테이스트 뭐 하다? 맛보다. 그럼 이번에 무슨 각? 그렇죠. 미각이라고 하죠. 아, can you taste? 너는 테이스트 할 수 있니? yummy, 어떤? 맛있는. 아, okay. 그래서 what can you taste? Can you taste the yummy ice cream? 아, 계속해서 묻고 있네요. okay. 그 다음.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센시스. Okay, what else? Else. What else can you imagine? At the beach. What do your mind and senses tell you? 잘 읽었습니다. Else가 뭐죠? 그 밖에죠, 그 밖에. 오케이, 클래스 카드. 저 다는 못 익혔네. 그 밖에죠. 그 밖에 무엇을 can you imagine 할 수 있니? 어디에서? at은 어디 어디에서 할 때 쓰는 거죠. at the beach에서. What else can you imagine at the beach? What do your mind and senses tell? So what do they tell you? 네, 이거. 암만 길어봤자 your mind and senses. Your mind and senses가 뭔 뜻이죠? Your mind and senses.
너의 마인드와 senses들, mind and senses, 다시 말해, 무엇들, 그것들이죠, 그것들. 너의 마음과 감각기관들, 됐습니까? 너의 마음과 감각기관들, your mind and senses. What do they tell you? What do they tell you? 그것들이 너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니? 이런 뜻이네요. 그니까, 그것들이 너에게 뭔 얘기 해주니? What do your mind and senses tell you?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숙제는 지금 뭐가 좀덜된것 같아요? 요게 덜된것 같죠? 그쵸? 그쵸? 단어 배우시고요. 요는 오늘 수업하려고 했는데 요거 하느라고 못했어요. 읽기 연습하느라고 못했어요. 집에서 오늘 수업이라고 써놨네, 선생님이. 숙제입니다, 제 밑에. 숙제는, 요거는 숙제가 맞고요. 얘는 오늘 수업 못했으니까 숙제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보였어요.